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기계공학과 1학번에 재학 중인 이정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지금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도 감기 조심하세요. 이번 감기 되게 오래 간다 그러더라고요. 네, 이번 선배와의 대화 시간에 제가 어떤 이야기들을 해드릴 거냐면요. 먼저 제 소개를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좀 궁금하실 만한 입시 전형 준비 과정에 대해서 제가 겪은 것들, 뭐 느낀 점 이런 것들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제가 이제 대학교를 다니면서 혹은 이제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영어의 좀 중요성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드리고, 뭐 기타 자세한 내용들 여러분들을 만약에 뭐 공부법이라든지 뭐 대학 가면 미팅은 하나요? 막 약간 이런 것들, 그런 것도 이제 뭐 질의응답 시간에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는 2013년 2월에 재진여자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붙은 학교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1년을 재수를 했고요. 1년을 재수를 해서 2014년 3월에 국민대학교 자동차 IT 융합학과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한 학기는 똑같이 남들처럼 수업을 듣고 이제 공부도 하고 시험도 보고 하다가 안 되겠다, 나는 포기할 수 없어 하고서 다시 뛰쳐나와서 다시 반수를 해요. 그래서 지금 있는 대학교에 기계공학과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이제 입시 전형 준비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크게 우리가 생각하는 입시 전형 이렇게 세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뭐 적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더 있을 거예요. 근데 보편적으로 이제 많이들 하는 게 학생부 종합 전형. 뭐 예전에는 그 입학 사정관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생부를 위주로 하는 그 전형이랑 수시 논술 전형 그리고 이제 정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저는 입시 기간이 길었던 만큼 이 세 가지를 다 했었어요. 다 했었고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는 제가 현역 때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을 썼었고 카이스트 학교장 추천 전형을 썼어가지고 이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고, 수시 같은 경우는 이거는 3년 내내 계속 했죠. 다른 학교 다니면서 이제 논술 시험도 보고 이런 거는 계속 3년 내내 했었고요. 정시는 제가 수능을 3번을 봤기 때문에 이제 정시도 이제 오랫동안 했고, 제가 연세대학교를 붙은 거는 실질적으로는 이거 논술 전형으로 붙긴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제 정시에 응시는 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정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먼저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간략하게 좀 가지고 왔어요. 잘 보이시진 않을 테지만 이게 뭐냐면 폴더예요. 폴더. 폴더를 이제 제가 캡처를 해온 건데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그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를 한 그런 소위 말해서 스펙 같은 거를 이렇게 폴더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폴더를 정리를 해서 각 카테고리별로 이제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학교에 다니면서 학생회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제가 어떤 것들을 했는지, 그 학생회도 활동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뭐 축제를 준비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대의원 회의 같은 거 이런 걸 하거든요. 그런 걸 했을 때 그런 거를 회의록을 작성을 한다든지 이런 걸 이렇게 문서로 남기게 되어 있거든요. 그 문서 중에서 특히 제가 조금 이렇게 뭐 더 많이 발을 담갔던 그런 부분들은 좀 제가 이제 부각시키고 싶은 부분들은 이렇게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파일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 제가 그 학생회를 하면서 나중에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서울 학생상 자치 부분에서 상을 받게 돼요. 그런 것도 이제 연관을 지어서 포트폴리오를 작성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이렇게 스캔을 해가지고 상장도 이렇게 저장을 해놨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이제 그 고등학교 3학년 계속 다니면서 사실은 이제 제가 다니는 학교를 다니기 전까지 사실 서울대를 제가 가고 싶긴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서울대학교에 관련된 활동들을 사실 많이 제가 찾아서 했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보시면 게시판 같은 거 보면은 여러분들 대외 활동할 수 있는 거 그런 공고문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어떤 대학교에서 하는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고등학교 여러 고등학교 내에서 하는 뭐 대회일 수도 있고, 그런 거 이제 찾아보다가 일단 서울대학교 있는 거 있으면 일단 보고서 아 이거 할 만하다 싶으면 담임선생님한테 가서 아 저 이거 할래요 해가지고 그런 걸 많이 찾아서 했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열리는 이제 청소년들을 상대로 해서 공과대학에서 그 캠프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공대를 원래 가고 싶었기 때문에 이건 저한테 딱 맞는 그런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원을 해서 이제 캠프를 갔었거든요. 그때 이제 했던 그 뭐 그때 이제 그걸 지원을 하면서 썼던 뭐 자기소개서라든지 그 캠프를 가서 뭐 발표를 하고 뭐 실험 같은 걸 하거든요. 그런 걸 이제 다 캡처한 거 뭐 이렇게 제가 발표했던 발표 자료 그런 것들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했고 거기서 받은 뭐 수료증 같은 것도 스캔 떠서 이렇게 다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교내 대회인데요. 교내 대회에서 이제 저희가 1등을 해서 이제 나중에 그 교육청 대회까지 나갔거든요. 그런 거 이제 그 대회를 상장과 함께 발표 자료랑 또 이제 이거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그냥 간략한 논문 같이 이렇게 형식으로 쓴 것도 있는데 그런 거를 이렇게 파일로 다 이렇게 저장을 해놨어요. 이렇게 저장을 해서 굉장히 좋은 점은 뭐냐면 이게 이제 여러분들 자세히 좀 안 보이시겠지만 이거는 그냥 제가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그냥 했던 모든 활동들을 그냥 정말 정리 없이 그냥 막 저장을 해놓은 것들이에요. 이거를 이제 저장을 이제 위에 같이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 안에서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안에서 일관성을 찾을 수 있고요. 그리고 보면은 아 나는 되게 보니까 과학과 관련된 활동을 많이 했다. 뭐 공학과 관련된 활동을 많이 했다. 그러면은 그것과 학과를 연계를 시켜서 자기소개서를 쓸 때도 뭔가 하나의 이제 일관적인 스토리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소한 거 하나하나 놓치지 마시고 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자세히 보시면은 뭐 여기 독후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냥 정말 뭐 대회에 나갔는데 뭐 상도 못 받은 거지만 그래도 제가 그냥 그 대회 준비했던 내용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모아보다 보면은 뭐 큰 뭐 번지르르 한 그런 스펙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그 안에서 그걸 부각을 시키면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좀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했는데 왜 떨어졌냐라고 물으시면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오답노트 같은 거 하잖아요. 실패의 원인을 알고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생각한 실패의 원인은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면접을 보거든요. 면접을 보는데 제가 그 면접을 준비를 하면서 약간 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족했던 이유는 제 자신을 못 믿었던 것 같아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이제 그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가장 마지막 부분에 그 독후감을 쓰는 란이 있어요. 독후감을 쓰는 란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이제 책을 읽어야 되는데 좀 있어 보이는 책을 쓰고 싶은 거예요. 막 남들이 보자. 아, 얘가 이런 것까지 읽었나 하는 그런 걸 쓰고 싶었던 거죠. 사실 읽기 싫은데. 뭐 이만한 책을 샀어요. 그래서 한 반 정도 읽었어요. 그래서 그거 그 반까지만 제가 그걸 썼어요. 이렇게 막 느낀 점을 썼어요. 썼는데 당일날 딱 이제 면접 때 됐는데 이제 그 뒷부분이 조금 이제 제가 이 뒷부분까지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읽어보기는 했어요. 근데 그 뒷부분이 너무 걸리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안 읽었는데 썼거든요. 아 이거 들통나면 어떡하지? 이 생각부터 하면서 이제 버스를 타고 서울대를 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냥 학생부에서 어떤 문구가 있었는데 그거랑 그 책이랑 연관을 시켜서 이런 책을 읽었던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냐고 이거 연관시켜서 한번 설명해보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교수님 클라스 진짜 감사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것까지 간파라 하셨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미 저는 뒷부분을 내가 안 읽었는데 이거 지금 여기서 들통나면 안 되는데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막 어버버 했거든요. 진짜 막 아무 말 대잔치하고 이랬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제가 읽었던 부분이에요. 그냥 앞부분을 말을 하셨는데 저는 계속 그 뒷부분에 집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대답을 할 수 있었어요. 그 질문에 대한 답도 알고 있었고 제가 읽었던 부분이고 뭘 말씀하시는지도 제가 아는 내용인데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제가 이제 자승자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제 발에 넘어간 거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그 면접을 그렇게 망치고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거짓된 내용은 쓰지 말자. 사실 이것도 뭐 거짓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과장을 시켰죠. 그러니까 과장은 조금 MSG 정도는 쳐도 돼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소개서 쓰실 때 쳐도 되는데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거를 커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그러니까 제가 반 정도 읽어서 독후감을 써서 냈으면 저는 면접 때까지 그 책을 정말 읽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해놨어야 됐어요. 제가 그렇게 써놨으면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기소개서나 이런 스펙을 준비하실 때는 자신들이 정말 만약에 좀 과장을 하더라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가능한 내에서 하시고요. 그리고 일단 제가 그렇게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자신감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믿는 것도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제 실패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건 좀 욕심이 과했던 것 같아요. 자기소개서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제가 이제 앞에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지만 제 다양한 스펙들을 준비를 했어요. 다양한 스펙들을 준비를 했는데 진짜 어느 하나 읽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어요. 이걸 막 보여주고 싶은데 그게 제한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기소개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다 녹여내기엔 사실 한계가 있어요. 제가 어떤 하나의 큰 틀을 가지고 이야기를 쓰려면 어떤 거는 좀 빼야 되고 어떤 거를 더 추가를 하고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분명히 안 쓰게 되는 그러니까 쓸 수 없는 그런 스펙들이 있는데 그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일단 다 때려 박은 거예요. 거기다 일단 뭐라도 한번 써보자면서 다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막 중구난방이 돼버린 거죠. 제가 처음 했을 때는 정말 잘 썼다고 생각했어요. 자기소개서를. 아 진짜 이건 내 인생 역작이야 이러면서 막 썼는데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아 이거 이 자기소개서가 말하는 이야기를 모르겠다 이런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이게 막 너무 과유불급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는 정말 담백하게 그냥 자신의 이야기를 담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 쓰시면 돼요. 필요한 것만. 아 나는 정말 이거 다 보여주고 싶어. 그러면 그거에 맞는 스토리를 만드셔야 되고요. 너무 진짜 일관성 없게 이렇게 다 이것저것 쓰시다 보면 저 같은 꼴이 되니까 조심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자기소개서 같은 거는 사실 쓰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미리미리 한번 써보시는 게 좋아요. 어떤 부분을 좀 강조를 하고 싶은지 이런 거를 좀 그거 다 쓰는 것도 사실 어렵거든요. 저는 태생이 이과라서 글 쓰는 걸 정말 싫어해요. 그래서 아 자기소개서 쓰라고 그러는데 컴퓨터에 앉아서 막 한 30분 지나가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써두시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쓰시는 자기소개서가 다르실 거고요. 2학년 때 쓰시는 거 다를 거고 3학년 때 쓰시는 거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를 건데 여러분들이 미리 감을 잡고 쓰시면 훨씬 더 도움을 많이 받으실 테니까 미리미리 써두시는 거를 추천해 드리고요. 어려운 표현 이런 거 쓰실 필요 없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교수님들 클래스가 진짜 엄청 고학력자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정말 이제 어려운 표현을 잘 쓰고 이러신 분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있어 보이고 싶어 이러면서 이렇게 어려운 문장을 쓰시면 진짜 딱 아 얘가 있어 보이고 싶어서 어려운 단어를 억지로 썼구나 이런 게 약간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어려운 단어 이런 거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진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지 내 열정을 이 학과에 대한 내 열정을 보여드리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담백한 자신의 이야기를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이 지금 다니는 학교를 논술로 붙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논술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 논술은 복불복이에요. 만약에 갔는데 모르는 내용이 나왔다. 못 푸는 거죠. 그리고 아는 내용이 나왔다. 그럼 푸는 거예요. 물론 아는 내용이 나왔는데 못 푸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아 이거 어디서 봤는데 싶은데 이제 아 근데 어떻게 풀었더라 이런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논술은 좀 복불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긴 하지만 사실은 이게 원래 논술의 본질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 대학교에 와서 이 대학교 수업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가 이걸 보는 그런 시험이에요. 그래서 논술 시험장 가시면 아시겠지만 논술 지문을 주거든요. 그 지문에 따라서 이렇게 순서도 이렇게 있어요. 그 새끼 문제라고 하죠. 그러니까 대충 한 뭐 이제 수리 논술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한 두세 문제가 나오는데 그 두세 문제 안에 그 합의 문제들이 있어요. 그 합의 문제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순서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1번을 풀면 2번을 풀 수 있는 열쇠가 1번에 있어요. 그리고 3번은 2번을 풀어야 그 3번을 풀 수 있는 게 이제 되거든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풀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는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고 그 지문에 나와 있는 그 개념들을 가지고 1번을 푼 다음에 그 1번의 내용을 가지고 2번을 풀 수 있고 이게 이렇게 연결고리를 여러분들이 읽어낼 수 있는지를 보는 게 사실 논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모르는 내용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지문을 잘 해석하시고 응용을 하시면 풀 수는 있어요. 풀 수는 있기 때문에 지문을 해석하고 응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논술 공부는 근데 많이 하면 좋긴 좋아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익숙한 내용이 나왔으면 훨씬 더 자신감이 붙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르는 내용이 나오면 못 풀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내용을 알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만났을 때 그 문제를 딱 맞닥뜨렸을 때 모르는 게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훨씬 더 이제 논술을 볼 때는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나온 이제 마인드 컨트롤을 잘하고 자신감 있게 문제 풀기 이거는 사실 뒷부분에 그 정시 부분에서도 겹치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그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정시는 이제 수능이죠. 수능인데 이거 수능을 준비할 때 여러분들이 어땠으면 좋겠냐면 모의고사에 너무 이렇게 일희일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모의고사의 난이도와 모의고사에서 내가 받았던 성적이 그대로 가진 않아요. 그거보다 못 나올 수도 있고요. 그거보다 잘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난이도가 모의고사보다 쉽게 나올 수도 있고요. 어렵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가끔 이제 저도 이제 이제 학원 아르바이트도 하고 과외도 하면서 이제 학생들을 봤지만 약간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아, 이번에 9월까지 봤는데 너무 쉬워. 국어가 너무 쉬워. 이러면 뭐 수능도 쉽게 나오겠지. 그러니까 늘 하던 대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쉽게 나오니까 쉽게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고서 막상 수능을 가니까 국어가 난이도가 조절이 돼서 조금 어렵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국어 점수가 갑자기 폭락 막 이렇게 하는 학생들을 제가 실제로 봤어요. 실제로 봤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세 번째 수능을 봤을 때는 그런 그 뭐 난이도가 모의고사의 난이도가 쉽게 나오든 어렵게 나오든 제가 신경 안 쓰고 그냥 제 공부를 했거든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의고사가 너무 쉽게 나왔다 뭐 어렵게 나왔다 이거에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길을 가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에 맞는 점수에 맞게 공부를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모의고사를 버려라 이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수능을 보기 전에 수능을 그러니까 예비로라도 경험할 수 있는 거는 모의고사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수능 때까지 그 나오는 범위 있잖아요. 그 범위를 수능 잠시만요. 말 꼬였어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버리면 안 된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데 모의고사를 이제 버리면 안 되는데 왜 모의고사를 버리면 안 되냐면 이게 예행 연습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는 수능을 세 번 봤잖아요. 그러니까 안단 말이에요. 수능을 어떻게 보는지. 근데 여러분들 아직 수능을 안 보셨으니까 수능장에 그런 분위기가 어떻고 문제가 어떻게 나오고 내가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이게 감이 안 잡히기 때문에 그거를 모의고사에서 잡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난이도와 성적에 연연은 하지 않되 충분히 활용은 하셔야 돼요. 활용은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의고사 끝난 당일날 이제 문제 분석이나 오답노트 정리 같은 것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모의고사가 뭐 수능은 아니라면서요. 그래도 비슷하게는 이제 가니까요. 분위기나 문제 스타일이나 이건 비슷하게 가니까 특히 평가원 모의고사는 정말 여러분들이 분석 잘 하셔야 되고요. 왜냐면은 평가원에서 수능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뭐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내고 이렇게 내는데 평가원에서 내는 거는 수능도 평가원이 내기 때문에 그 스타일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스타일을 잘 분석하시는 게 가장 좋고 모의고사 끝날 때 끝난 당일날 하세요. 나중에 가면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의고사 보셨을 때 좀 이제 한 가지 언급드리고 싶은 게 아, 이게 뭐지? 1번인가? 1번이랑 3번이랑 막 고민하다가 1번으로 찍었는데 맞았어요. 그럼 기분 굉장히 좋잖아요. 그리고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건 맞았으니까 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거 안 좋아요. 만약에 긴가민가 해서 찍었는데 맞았다. 뭐 굳이 안 찍어도 돼요. 안 찍었지만 이게 좀 긴가민가 했다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오개념을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가장 위험해요. 틀린 것보다 위험하니까 그런 부분도 다 모아서 오답노트 정리를 해주세요. 그리고 자기가 왜 틀렸는지 내가 아 이런 개념이 좀 약하구나 이런 거 좀 분석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수능 준비는 꾸준하게 하세요. 아까랑도 좀 이렇게 연관이 되죠. 수능 준비는 꾸준하게 하셔야 되고요. 몇 달 공부를 쉰다고 해서 갑자기 성적이 다음날 아침에 막 훅 떨어지진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 그러진 않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막 눈에 띄는 변화가 없지만 그게 나중에 서서히 나중에 진짜 덮치거든요. 저도 그래서 2학년 때 여름방학 때 수학을 좀 잠깐 쉬고 나는 영어가 부족하니까 영어를 더 많이 공부해야겠다 그래서 영어를 진짜 많이 했어요. 영어도 많이 하고 이것저것도 많이 하면 영어는 공부를 하니까 오르죠. 오르는데 나중에 3학년 때 갔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괜찮았어요. 갑자기 뭐 성적이 떨어질 일도 없었고 그냥 쭉 가다가 3학년 되니까 제가 수학에서 슬럼프가 굉장히 심하게 왔어요. 막 저 봐 내신 4등급 찍고 막 이랬어요. 장난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뭐지? 바본가 봐 이러면서 이제 왜냐면은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제가 이제 아 좀 실수했네요.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성적이 갑자기 안 나오고 내신은 그런데 모의고사는 더 심했어요. 이거는 좀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근데 모의고사는 진짜 거의 바닥을 찍었거든요. 제가 갑자기 이제 막 쭉 가다가 팍. 근데 이게 그러면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아 괜찮아 다시 공부를 하자 이래야 되는데 그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현역 때 정시로 아무데도 못 붙었어요. 그 이제 성적이 안 좋았거든요. 그렇게 돼버렸는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 그 원인은 2학년 때 제가 그 잠깐 공부를 쉬었던 그 여름방학 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나중에 후폭풍으로 온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를 갑자기 하다가 뭘 중간에 그만두고 이런 건 없어요. 쭉 가셔야 돼요.
쭉 가셔야 되고, 공부하기 싫죠. 싫지만 그걸 붙잡고 있어야 돼요. 붙잡고 있어야 되고, 특히 이제 공부를 할 때, 아까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영어가 떨어지니까 영어를 좀 더 공부해야지 하고 수학을 버린 다음에 이제 영어를 공부를 했는데, 이거 굉장히 위험해요. 하실 거면 그 과목을 다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그 국영수가 네 과목을 다 하시겠죠. 국영수탐이죠. 국영수탐에 이제 다 하시겠지만, 나는 만약에 국어가 좀 잘 안 나오니까, 잘 나오는 뭐 탐구를 좀 잠깐 쉬었다가 국어만 올인해야지,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국어가 잘 안 나오면 국어의 시간은 조금 늘리는 건 되는데, 늘리더라도 다른 과목은 꾸준하게 다 같이 가지고 가셔야 돼요. 왜냐면은 여기에 집중을 하다가 다른 게 무너지면 밸런스가 붕괴되잖아요. 그 밸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려요. 하나에 집중했다가 다른 게 떨어지고, 그렇다가 또 여기에 집중했다가 얘가 떨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항상 모든 과목을 다 같이 공부하신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중에서 조금 이제 안 나오는 거는 집중을 더 하셔서 거기에 조금 시간을 더 투자하셔서 공부를 하시고, 잘 나오는 것들은 꾸준하게 그 내 실력을 굳히시는 거,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속 이제 언급을 하고 있고, 수능을 세 번 봤잖아요. 근데 세 번이 스타일이 다 달랐어요. 제가 처음에 현역 때 봤던 수능이 다르고, 재수 때 봤던 수능이 다르고, 삼수 때 봤던 수능이 달라요. 그러니까 정부가 계속 바꾸는 거예요, 이 정책을. 그래서 저는 진짜 의심했어요. 이거는 정부가 나를 삼수를 하게 하기 위한 음모다. 왜 이렇게 자꾸 세 번에 다 바뀌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현역 때는 그 탐구 과목을 세 개를 봐서 두 개 선택하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답니다, 여러분. 세 개를 보고 두 개를 선택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현역 때 했고요. 갑자기 제가 재수를 하니까 그게 사라지고 갑자기 두 과목 선택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고서 막 교육 과정도 다 바뀌었어요. 다 바뀌고. 그리고 뭐지? 그때 뭐 A형, B형? 막 이렇게 갑자기 뭐 나눠서 하고, 뭐 국어도 A형, B형, 뭐 수학도 A형, B형 막 이렇게 다 해가지고 진짜 대혼란이었거든요, 수험생들은. 그렇게 해서 또 그 스타일에 맞춰서 또 이렇게 하다가, 또 삼수 때는 뭐 갑자기 그 A, B형을 뭐 없애고 뭐 다시 합치고 막 이렇게 됐었어요. 계속 저는 그래서 3년 내내 바뀌었었거든요. 근데 3년 내내 바뀌어도 공부하는 방법은 바뀌진 않아요. 공부하는 그 본질은 저는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제가 바뀌었다고 들었어요. 그 영어 절대평가로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등급제에서 절대평가로 바뀌었지만 저는 뭐 크게 달라진 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그 절대평가지만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뀌었다는 그것만 바뀌었지, 거기서 영어도 잘 받아야 되는 거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절대평가로 바뀌었으니까 이건 좀 영어는 좀 덜 해도 되잖아, 이런 게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니까 절대평가로 바뀌든 상대평가가 되든 상관없이 똑같이 모든 과목은 다 소중하고요. 똑같이 모든 과목을 다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오히려 저는 절대평가로 바뀐 게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제가 뭐 98점을 받았는데 그 해에 수능에 애들이 다 잘 봤어요. 다 100점을 맞아가지고 98점을 받았는데 그 등급제로 따져서 막 3등급을 받았다. 이건 되게 억울하잖아요. 근데 절대평가는 그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넘으면 여러분들 다 이제 1등급처럼 쳐준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열심히 하셔도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그 자리를 선점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는 그 정책에 따라서 물론 어떤 그 스타일과 전략을 다시 짜긴 하셔야겠지만 그 공부하는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 몰빵이 아니고 정말 골고루 다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 좀 강조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체력이랑 컨디션 관리에 힘쓰셔야 한다는 거, 그 약간 그런 말이 있어요. 수능 날의 그 결과는 모닝똥이 결정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진짜 있는 얘기예요. 제가 막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날에 좀 이렇게 장이 좀 편안하면 기분도 좋고 얼마나 상쾌해요. 그러니까 딱 수능을 보면 잘 나온다, 뭐 이런 그런 이제 얘긴데 정말 중요하고요. 그 당일날의 컨디션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능 보기 한 달 전부터 좀 그 패턴을 좀 잘 맞추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계속 그 자고 일어나는 시간, 그 기상 시간도 수능에 맞춰야 되고요. 한 달 동안은 수능 그 순서 있죠? 국어 보고, 수학 보고, 영어 보고, 탐구 이렇게 보잖아요. 그 순서, 그 시간에 맞춰서 공부하시는 거. 그러니까 그날에 세팅을 해놓으셔야 돼요, 자신의 몸을. 그래야 그날 가서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그냥 뭐 막 365일 중에 진짜 정말 그 평범한 하루처럼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긴장을 하면 안 좋으니까요. 적당한 긴장은 좋아요. 근데 긴장 너무 하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컨디션 관리에 좀 힘을 써주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되신 분들은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건강 관리도 잘 해주셔야 되고요. 나중에 가서 건강이랑 컨디션이 무너져 버린다면 멘탈도 같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그리고 되게 길거든요. 이 입시가 기니까 초반에 막 힘을 다 쏟고 이렇게 약간 표현이 그렇네요. 초반에 너무 힘을 다 써서 이제 끝에 뒷심을 잃지 마시고 그거를 잘 분배를 해서 계획적으로 전략적으로 하셔야 돼요. 약간 마라톤의 비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고 단거리 달리기는 힘을 빡 쓰는 거잖아요. 근데 마라톤은 처음부터 빨리 달린다고 해서 완주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완주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힘을 분배해야 하는지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물론 컨디션에 영향을 절대 받지 않는 정말 완벽한 실력이 있다면 더 좋겠죠. 컨디션 뭐 감기에 걸려도 막 눈을 반쯤 감고 풀어도 다 풀 수 있다. 그런 정말 완벽한 실력이 있다면 훨씬 더 좋겠지만 그래도 컨디션에 우리가 좀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컨디션 관리 좀 주의해 주시고요. 이제 아까 제가 수시에서도 나온 거지만 그 마인드 컨트롤 진짜 잘 하셔야 돼요. 저도 그랬지만 재수를 할 때 저는 얼마나 힘들었냐면 저는 반수도 아니고 재수였단 말이에요. 재수해서 또 실패하면 삼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막 엄청 힘든 거예요. 아 내가 이걸 망하면 수능을 한번 또 봐야 되네. 이걸 또 봐야 돼. EBS 또 봐야 돼. 아 진짜 너무 싫다. 막 이러면서 아 나도 빨리 대학 가고 싶은데 막 이런 생각이 막 들고 막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 나 시험 못 볼 것 같아. 아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저 스스로 무너져 버려요. 그 굉장히 안 좋아요. 그게 정말 성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현역 때도 그랬고 재수 때도 그랬고 제가 원하는 성적을 못 받으니까 자신감이 진짜 거의 바닥이었어요. 자신감이.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 국민대를 다닐 때도 한 학기 정말 그 애들이랑 재밌게 다녔는데 항상 늘 마음 그 한구석에 그 열등감 막 이런 게 있고 굉장히 막 항상 기분이 안 좋았어요. 아 다른 애들은 막 진짜 다 잘 갔는데 왜 나는 이러지? 막 이런 생각에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준비를 한 거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자신감이 회복이 안 되니까 수능도 진짜 또 망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냐? 억지로라도 그냥 되뇌였어요. 그냥 마음속으로 주문을 거는 거죠. 아 여기서 내가 짱이야. 아 내가 100점 맞을 거야. 나 수능 만점자야. 막 만점자 인터뷰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막 억지로 진짜 누가 들으면 되게 웃기죠. 뭐지 허세쟁인가?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냥 그렇게 억지로라도 했어요. 그래서 아까도 그 제가 연대 그 논술을 볼 때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애들 보면은 나중에 여러분들 논술장 가시면 아실 거예요. 애들 막 책 이만큼 쌓아놓고 막 벌써부터 공부를 해요. 엄청 일찍 와서 책을 이만큼 쌓아놓고 공부를 해요. 그럼 그걸 보면 약간 기가 죽거든요. 와 쟤는 도대체 공부를 얼마나 한 거지? 와 진짜 쟤는 제가 문제를 풀면 다 풀겠지? 막 이런 생각부터 딱 들거든요. 기가 죽고 근데 그 문제집이 앞에 이렇게 써 있는 거 보니까 막 대치동, 막 강남, 막 이런 거 막 써 있어요. 그러면 아 쟤 강남에서 왔구나. 강남이니까 또 얼마나 공부를 잘할까? 막 이런 생각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기 안 죽어도 돼요. 저는 그때 이제 저희 학교 논술을 갔을 때 빈손으로 갔어요. 빈손으로 가서 그냥 앉아 있었어요. 왜냐면은 잠깐 공부한다고 해서 그게 나올 확률은 적거든요. 사실 그 이만큼 공부를 쌓아놓고 한다고 해서 갑자기 그 내용이 거기에 나오진 않아요. 논술에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앉아서 애들 막 공부하는 거 그냥 이렇게 쳐다보면서 심호흡 계속 하다가 이렇게 보면서 어차피 니네가 공부한 거 안 나와. 어차피 합격은 내가 할 거야. 막 이런 생각만 계속했어요. 그리고 수능 볼 때도 앉아가지고 이제 애들 이렇게 한번 이렇게 싹 보면서 심호흡도 한번 하고서 1등급 내 거야. 너네 다 저리 가. 막 약간 이렇게 진짜 대학은 나만 갈 거야. 말하면서 그렇게 막 하면서 아 진짜 잘할 수 있어. 막 계속 이렇게 되뇌였거든요. 그리고 문제를 풀다가 수학을 문제를 푸는데 뒤에 이제 네 문제가 남았더라고요. 4점짜리 네 문제. 그래서 근데 한번 첫 번째 문제 푼 게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갔어요. 두 번째 문제도 뭐 잘 모르겠어서 이렇게 넘어갔는데 네 개가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막 또 긴장되잖아요. 아 시간은 막 가는데 이거 네 문제 못 풀면 이거 어떡하지? 근데 다시 또 심호흡하고 괜찮아 뭐 네 문제 정도야 뭐 5분 아니면 뭐 그냥 금방 풀지 막 이러면서 계속 그런 식으로 문제 풀었어요. 다 풀었어요 네 문제.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아유 시간이 그때 5분만 남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많이 남았지만 이제 긴장하지 않고 계속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 친구도 막 그렇게 풀었다고 해요. 아 이번 수학 시험 너무 쉬운데 나 100점 맞겠는데 그냥 정말 진짜 쥐뿔 자기가 스스로 그랬어요. 아 나 쥐뿔도 없는데 나 막 그렇게 했어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문제 갑자기 막혔다 잠깐 그거를 넘어가세요. 그 문제 넘어가시고
마음 그거 다시 보면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긴장이 되면 아는 것도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심호흡 한번 크게 하시고 할 수 있어. 아, 뭐 이거 문제 뭐 별거 아니네. 뭐 이거 발가락으로 풀어도 풀 수 있겠다. 막 이러면서 막 그냥 막 근거 없는 자신감을 막 이렇게 막 내뿜으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입시 전형은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근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 입시 전형 세 개가 다 완전히 개별적인 거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특히나 보시면은 학생부 종합 전형도 그렇고 수시도 그렇고 다 정시 최저를 맞춰야 돼요. 그죠? 물론 수시 논술 전형에는 최저를 없앤 학교도 많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나는 논술로 갈 거야. 그래서 정시는 좀 내가 약하니까 정시 아예 버려야지. 이런 생각은 하시면 안 좋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학생부가 정말 좋고 내신도 좋은데 최저를 못 맞춘다. 그러면은 저는 그렇게 말할 거예요. 아, 무슨 일이 있어도 최저는 뭐 무슨 일이 있어도 최저를 맞춰서 그걸 쓰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거 하나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그걸 완전히 버리시면 안 돼요. 버리시면 안 되고 다 잡고 가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뭐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거는 이거는 사실 그 학교에서 그 이제 추천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추천을 하는 학생이 들지 않으면 사실 학생부 전형은 못 쓸 수도 있어요. 그렇긴 한데 수시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지원하면 그냥 다 쓸 수 있는 게 수시 논술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하려면은 정시 최저를 맞춰야겠죠. 그러니까 이 둘은 반드시 같이 가지고 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정시 잘 보면 그냥 수능 대박 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다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시는 항상 끝까지 마지막까지 난 정시를 포기했어 라는 생각은 가지시면 안 돼요. 정시는 무조건 끝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그래요. 정시를 잘 봐야 수시나 다른 것도 다 잘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대신 그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맞는 전형이 있을 거예요. 근데 나는 보니까 내신도 좀 잘 나왔고 스펙도 좀 잘 쌓아놨다. 그러면 학생부 종합 전형 문 열어두시는 거고요. 거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거고, 뭐 나는 좀 논술을 잘한다 그러면 수시 전형을 조금 더 이제 더 집중을 해서 준비를 하시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 파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너무 가능성이 줄어들어요. 여러분들이 그 쓸 수 있는 게 너무 줄어들기 때문에 문은 다 열어놓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학생부를 내가 쓸 수도 있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아까처럼 뭐 이렇게 다 외장하드에 다 정리를 해놓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고, 내가 수시를 쓸 수도 있으니까 논술 공부 미리 뭐 교과서 보면서 열심히 공부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정시는 뭐 수능을 일단 여러분들 다 보실 거니까 이거는 당연히 같이 가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장 적합한 전형을 집중을 하시지만 나머지는 다 버리시면 안 돼요. 몰빵은 정말 위험해요. 그 도박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뭐 그리고 지금 대학교 다니면서도 솔직히 영어를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이제 지루하기도 하니까 동영상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소리 나오나요? 소리가 안 나오는데요. 근데 자막을 제가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네, 뒤에 분들 잘 보이시나요? 네, 여기까지고요. 근데 저분이 좀 되게 세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뭐 영어가 신분이다 이 정도까지는 생각하진 않아요. 뭐 신분이고 뭐 인생을 포기한 거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하진 않아요. 수학을 포기해서 뭐 대학을 포기하고 이것도 사실 되게 과격한 말이잖아요. 거기까지는 생각하진 않은데 그냥 좀 살면서 영어를 잘하면 혜택이 많은 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공대잖아요. 사실 이제 공대고 이과생들이, 그러니까 저는 사실 학교에 가면 그렇게 영어를 잘하는 애들이 많지 않을 줄 알았어요. 다 저 같을 줄 알았어요. 저 이제 영어 말하는 걸 되게 잘 못하고 울렁증이 있거든요. 저도 영어 울렁증이 있는데
애들이 다 그럴 줄 알았는데 의외로 애들이 영어를 좀 하더라고요. 막 외국에서도 막 살다 온 애들도 있고. 저는 진짜 외국을 대학교 붙어서 가봤거든요. 저 계속 한국 살다가 뭐 외국에서 살다 온 애들도 있고 막 영어를 좀 그냥 이제 그냥 기본적으로 많이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깜짝 놀랐었어요. 근데 보니까 이게 하나도 안 보이는데 이게 뭐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 좀 이렇게 영어가 어느 부분에서 좀 중요하냐.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 지금 대학교 이후의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현실감이 안 와 닿을 수도 있는데 그냥 이제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 이제 기타였는데 기타. 뭐 교환학생이나 뭐 해외여행을 가거나 이럴 때 뭐 영어 그냥 잘하면 좋죠. 그리고 교환학생도 영어 성적을 보긴 하거든요. 이것도 잘 안 보이죠? 이게 뭐냐면 저희 학교에서 이제 교환학생을 뽑는 그 기준 그거를 가지고 온 건데 보면 이렇게 토플 점수를 여기서 봐요. 그래서 토플을 점수가 좋고 학점이 좋으면 그 지역에 더 좋은 대학으로 교환학생을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뭐 교환학생이나 뭐 해외여행이나 또 이제 뭐 제가 앞에 쓰는 거 뭐 언어 교류나 뭐 유학 같은 거 이거는 사실 선택사항이에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으면 하시는 거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거죠. 뭐 이런 거고. 그 밑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취업이에요. 취업. 취업할 때도 영어 성적을 이제 보는 그 대학교래. 그 기업을 제가 찾은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서경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이제 찾았는데 200대 기업 중에서 영어 성적을 보는 기업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흔히 말하는 대기업, 그러니까 이름만 대도 딱 알만한 기업들은 영어 성적을 많이 봐요.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인턴을 하고 싶다 그래도 영어 성적을 보더라고요. 요즘 세상이 되게 힘들어졌어요. 다 영어를 보고 하지만 영어 성적을 안 보는 기업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기업에 이제 지원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거기에서도 영어 성적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대를 해주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영어 성적의 제한은 없지만 영어 성적을 가지고 있다면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그 선배들도 그렇고 취업을 준비하실 때 뭐 토익 스피킹이라든지 오픽이라든지 이런 걸 공부를 따로 하시더라고요. 학원 다니시면서.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제 곧 대학을 가실 거니까 대학에 가셔서 이제 영어를 하는 수업이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들은 영어 강의거든요. 저는 지금 3학년 2학기를 끝냈어요. 작년까지. 이제 올해 4학년 올라가는데 거기서 들었던 영어 강의들이에요. 뭐 사실 보면 이거보다 더 많은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딱히 보면 이제 뭐 별로 얼마 안 되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1학년 1학기 2학기에 들었던 이 수업은 이제 교양 과목이고요. 밑에는 다 전공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그 기계공학과에서 들어야 되는 수업을 들은 건데 그것도 이제 영어로 수업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영어로 수업을 하시는 이유가 있긴 있어요. 뭐 원어민 학생들도 가끔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 학과에 그냥 들어온 외국인 학생들도 있어요. 그 학생들을 위한 영어 강의를 이제 개설하는 거이기도 하고 ABIC이라고 해가지고 공학 인증 프로그램 이런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뭐 궁금하시면 이따가 질문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런 거를 할 때도 영어를 해야 돼요. 영어를 이제 그 몇 퍼센트 이상 그 영어 강의를 개설해야 돼서 그것 때문에 영어 강의를 하는 이유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이제 국제적인 그 순위를 따질 때도 그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영어 강의를 개설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 강의를 이제 많이 하고요. 근데 물론 한국어 강의도 있기 때문에 영어 강의 아닌 것만 잘 피해서 잘 수강 신청을 하시면 돼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 하시면 아시겠지만 수강 신청 하기 진짜 힘들어요. 막 제가 PC방 가서 막 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PC방까지는 안 가봤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그 수업을 못 들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과제나 시험 문제도 영어로 이렇게 많이 돼요. 이게 잘 안 보이시겠지만 진짜 다 영어거든요. 그래서 진짜 실제로 딱 과제를 푸는데 저도 막 그럴 때가 있어요. 보면은 이게 뭔 말이지? 도대체 뭘 풀라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면 저희는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어가 더 편하잖아요. 근데 영어로 막 써 있으니까 도대체 뭘 말하는지 모르겠고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과제도 다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진짜 실제로 문제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해서 틀리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중에 한 명이 저예요. 제가 시험을 보는데 그 단어 영어 단어 하나를 빼먹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쓱 지나간 거죠. 읽다가 이제 그 영어 단어 하나 지나가서 거의 뭐 부분 점수도 못 받고 막 엄청 틀린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어로 이제 시험 문제도 많이 내고요. 한국어 강의어도 그래요. 그리고 한국어 강의어도 영어 수업 자료를 많이들 쓰세요.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막 영어들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한국어로는 강의를 하시는데 수업 자료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따로 이제 독학을 하거나 복습을 하실 때 영어 수업 자료를 보고 이제 복습을 하시는 거죠. 이거는 이제 다 자료를 업로드 해주신 거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업 교재도 원서를 많이 쓰세요. 그리고 교수님이 가지고 계신 게 다 원서예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이제 외국에서 유학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책들이 다 거의 다 원서예요. 근데 물론 한국어판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걸 한국어판을 이제 겟하면 되거든요. 그걸로 사서 그걸 보면 되는데 약간 내용이 달라요. 왜냐면은 원서를 이제 옮긴 거잖아요. 번역본이기 때문에 약간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감수하셔야 되고, 과제랑 프로젝트를 할 때도 영어로 된 자료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구글링 한다고 하는데 구글링으로 좀 양질의 그런 자료들을 찾다 보면 영어로 된 게 좀 많더라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발표할 때 영어로 발표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영어 그냥 영어 수업 시간 때만 한번 해봤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요. 영어로 레포트를 써서 내라고 하는 교수님도 계세요. 그것도 영어 수업에다가 과제도 영어로 내고 다 그런 수업이었는데 레포트도 영어로 쓰라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한국어로 써도 된다라고 하시는 교수님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교 가시면은 그거를 수업 계획표가 있거든요.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뭐 이렇게 영어로 한다, 뭐는 뭘로 한다, 뭐 기말고사 몇 번 본다 이런 거 써 있으니까 그런 거 잘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되게 대학교를 다니면서 이렇게까지 영어를 좀 많이 쓸 줄은 몰랐어요, 사실은. 그리고 저는 공대니까 좀 봐주지 않을까 이랬는데 공대인데도 좀 영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뭐 문과 쪽이나 그리고 이제 점점 더 영어를 많이 쓰는 추세이다 보니까 앞으로 여러분들도 대학을 들어가시면 영어를 많이 쓰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거는 그때 가서 생각을 하고 그때 만약에 안 되면 영어 학원을 다니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 지금 수능 공부하시면서 계속 영어 공부하시잖아요. 고등학교 때도 영어 공부하시고 그때 좀 기초가 탄탄하게 잡혀 있으면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지금 공부를 좀 영어 공부를 잘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가서 물론 뭐 저희 그 아까도 말씀드렸던 선배님들 뭐 토익 학원 다니시고 뭐 오픽 학원 다니시고 하시긴 하지만 이게 그러면은 지금 고등학교 때도 영어 학원 가는데 돈 쓰고 저기에서도 돈 쓰고 이렇게 두 번 나가는 거잖아요. 그것보다는 지금 여러분들이 기본 실력을 잘 잡아두시면 어차피 이건 다 하실 수 있으니까 좀 영어가 내가 대학교만 간다고 해서 딱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다고 해서 영어와 이런 게 모두 다 끝은 아니구나 이렇게 끝은 아니구나 라고 정도만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도 공대 가니까 수학 시간에 배웠던 그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배웠던 거 또 나오더라고요. 근데 애들이 이제 기억을 못한단 말이에요. 다 까먹고 이래서 교수님들은 그냥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거 다 알지? 고등학교 때 배웠지? 하고 넘어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배운 게 고등학교 졸업하는 끝이 아니에요. 연장이 돼요. 대학교까지 연장이 되니까 지금 하시는 공부에 좀 집중을 하시되 이제 입시 전형을 잘 준비하셔가지고 대학교 준비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소한 거라도 질문해 주셔도 돼요. 네. 없으면 안 해 주셔도 되고요. 네. 그러면 없으시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